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다시 돌아온 마에스트로의 모델.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라플리스 바디의 시더 상판,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그런 모델입니다. 이 라플리스 바디는 뭐 읽기에 따라서 라플리스 아니면 레플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디는 이제 마에스트로의 고유 디자인인데 여러분들 익숙하신 GA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 두께도 거의 비슷하고 사이즈도,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5M 정도 사이즈의 빅토리아 이런 바디보다 좀 더 이제 저음이 풍성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타는 이제 상판이 웨스턴 레드 시더. 보통은 이제 그냥 시더라고 많이 부르고, 통기타보다는 클래식 기타 쪽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상판으로 알려져 있죠. 통기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트카 스프루스 뭐 이런 나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른 목재고요. 아무래도 수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의 음색을 내는데, 제일 특징적인 점이라고 하면요, 이제 스프루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음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하드웨어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에이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프루스는 원래 에이징에 막 몇 년씩 걸린다고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 산 기타를 완전히 에이징돼서 정말 그 나무에 탁 트인 소리를 듣게 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더는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이 만들어지자마자 아주 시원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목재로 유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더 상판을 가진 기타의 경우에는 강력한 스트럼을 하는 그런 연주보다는 좀 곱고 이쁘고 느린 뭐 이제 그런 발라드 같은 느낌의 그런 연주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목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됐고요. 뭐 전 세계 수많은 고급 기타라고 하는 기타들의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축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화려하고 기름진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내는 목재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소리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에 이제 픽가드가 붙어 있는데 투명 픽가드예요. 투명 픽가드는 픽가드가 필요하긴 한데, 이 픽가드들 브랜드별로 모양이 있고 덩치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픽가드가 기능상 필요하긴 한데, 근데 나는 저렇게 뭔가 상판에 저런 다른 모양이 붙어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죠. 기본적으로 마에스트로에서는 투명 픽가드가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인딩은 고급스럽게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플레임드 메이플이라는 통기타에서 바인딩 재료로 많이 사용들 하죠. 물론 축구판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밝은 느낌을 가진, 그리고 결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마에스트로 특징적인 점은, 이거는 원래는 옵션인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들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벨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제 베벨드 암레스트, 이렇게 원래는 이쪽 팔 얹는 부분인데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뭐 이렇게 팔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피가 안 통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이렇게 딱 각진 느낌이어서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이제 사운드 포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측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위치는 보통 이렇게 기타를 잡고 치면 바로 이렇게 얼굴 밑이에요. 그래서 마에스트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을 쳐볼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이렇게 딱 치고 있으면 정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기타 소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확 저한테 전해줘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조용하고 이쁜 곡을 치더라도 정말 기타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사운드 포트도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뭐 위치에 따라서 그냥 소리만 새는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잘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터웨이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요 방금 말한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들어옵니다. 커터웨이, 사운드 포트, 베벨 담레스트 해서 CSB 세 가지 옵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릿지, 지판은 이제 다 에보니로 되어 있고요. 브릿지 핀도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 위에 새들, 그리고 이 너트는 이제 본 재질인데, 이 너트는 44mm 폭을 가진 기타예요. 이 헤드는
딱 요 모양이 마에스트로의 고유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 앞판의 무늬목도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과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헤드머신은 그로버사의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작은 편이에요. 이 마에스트로는 제가 사운드 샘플 때문에 뭐 준비하느라 조금씩 기타를 자꾸 쳐보고 그리고 실제로 사운드 샘플을 그 연주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은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옵션을 가진 기타라고 생각돼요. 요 바로 밑에서 내 소리가 바로 들리기 때문에 보통의 기타는 사운드 홀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여기 있어서 내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그런 좋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밝고 화사하고 화려한 이런 느낌의 성향을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 브랜드의 기본 성향과 맞물려서 저음이 좀 살면서 좀 이렇게 괜찮은 밸런스를 가진 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